안녕하세요. 행복한 다육생활입니다. 잉어는 홍옥하고 오로라하고 같이 이렇게 합식을 해줬던 건데요. 지금 이제 작년 8월 22일 날 식재를 한 건데, 너무 아이가 안 예뻐가지고 다시 뽑아서 다른 화분에, 조금 작은 화분에 식재를 해주려고 합니다. 한번 일단 뽑아볼게요. 이꽃이도 꽤 많이 나왔는데 성장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제가 예전에 배합한 건데, 배합도가 비율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여기에 다육이볼도 들어가고, 조금 좋은 거 많이 들어갔네요. 산야초, 뭐, 통생사, 저곡도 다 들어갔어요. 물건 다 넣은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뿌리가 깊이 들어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뿌리 활착 자체가 잘 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두고 다른 화분에다가 한번 옮겨 심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낱낱이 이렇게 흩어진 아이들은 제가 하는 방법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수월했던 것 같아요. 작은 아이들은 가장자리 쪽으로 이렇게 놔주고, 한번 이렇게 흙을 덮어준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또 작은 아이들 한번 더, 가장자리 쪽으로 놓고요. 가운데 조금 두 번째 작은 아이들 좀 놓고요. 바람이 저녁 되니까 꽤 부네요. 낮에는 막 너무 더워가지고. 혹시 자구가 나올지 모르니까 좀 잘라가지고 그냥 꽂아놓을게요. 지금 제가 이렇게 놓고 어떻게 할까 싶죠. 여기까지 하고요.
살짝만 넣어주고. 이렇게 됐고요. 이걸로 살짝만 이렇게 갈라줍니다. 그래갖고 흙이 조금 모자란 부분에 채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채워주고, 이런 거는 조금 세워주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세워준 다음에 이런 부분에 조금 흙이 모자라니까 이렇게 조금 더 채워주고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콩콩콩을 했고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입구지 아이들 살짝만 올려주고 조금 큰 아이들만 여기다가 첨가를 해주고 작은 아이들은 그냥 입꼬지 판에다가 던져놓는 걸로 할게요. 이건 너무 신기해가지고 여기다가 하나 올려놓을게요.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렇게만 하고 마감토는 올려주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뒀다가 나중에 이제 아이들 자라는 거 보고 천천히 나중에 마감토를 해줄 겁니다. 이렇게 됐고요. 네.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너무 저녁 때 올라와가지고 제가 하루 종일 이번엔 또 장염이 와가지고 꼼짝 못하고 집안에만 있었어요. 여기 옥상도 못 올라오고 그래서 지금 5시에 올라와가지고 보니까 여기 그늘이 꽉 져가지고 햇빛이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물 한번 그 압축 분무기로 5리터짜리 두 통을 해가지고 10리터 정도로 한 번씩 다 주고요. 그 다음에 그 계란 난각 칼슘제 그거를 조금 이제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너무 눈에 거슬려갖고 그냥 내려갈 수가 없어서 손을 본 거고요. 이렇게 됐답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조금 더 마감토 첨가해 주는 걸로 하고요. 이제 그만 손을 대야 될 것 같아. 자꾸만 이렇게 기어 나오는 것 같아.
여기서 자랄 짝 돼가지고 조금 멋있는 성체로 자라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저녁 되세요.